나 갈게. 야, 이현진, 너 어디야? 집이야? 집이냐고? 너 지금 혼자 있어? 뭐지? 야, 손보현 없어졌어. 아, 전화도 안 받고 계속 통화 중이야. 여친이랑 통화하나 보지. 아씨, 그런가? 야, 근데 너 말도 없이 가버리냐? 뭔 일 있어? 야! 어? 아니, 뭔 일 있냐고! 대답이 없어, 이씨. 너 어제 뭔 일 있었어? 아니! 뭐야? 아니? 나 잔다. 야, 갑자기 야. 진짜라니까. 키스를 했다니까, 진짜. 키스? 어, 응대는 키스한 애들이 첼로 박살 냈대. 와, 뭔 축제 한번 했다고 윗골이 나냐. 그니까, 왜 미친놈들이 까방까지 와서. 복도에 CCTV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돼. CCTV? 너 뭐 들은 거 있어? 야, 경비 아저씨 말로는 어떤 남녀가 뒤엉켜 들어와서 막 키스. 하준아, 넌 뭐 들은 거 없어? 글쎄, 나 남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야, 이건 남이 아니지. 엄연히 우리 과방 이야기.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니까. 뭐야? 뭐가? 방금 소리 질렀잖아. 아, 이거 떨어져서. 늦었어. 빨리 나와. 그리고 어제 너. 어제 뭐? 네가 한 말 지키라고. 한 번만 더 네 멋대로 굴면 통금이고 뭐고 다시 데리러 갈 거야. 똑바로 해. 여보세요? 채다? 어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? 그래? 이현진! 이현진 맞아요? 왜? 아, 다행이다. 야, 나 좆됐어. 근데 폰 잃어버려. 그럼 찾으면 되겠네. 야, 폰 너네 학교 있다고. 나 지금 너네 학교 앞이야. 아, 나 연락 안 되면 여친 걱정한다고. 또 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야, 내가 무슨. 야, 나올 거지? 나올 거지? 너 진짜 안 나오면 평생 솔로? 어? 여보세요? 솔로라고! 야! 이현진! 야, 너 솔로 하기 싫으면 나와라, 진짜. 아, 수업 끝나고 같이 가자 할까? 끝나고? 너 어머니한테는? 말 안 해도 돼. 9시까지 가기로 했어. 9시? 설마 통금? 어, 잘됐다.
잠시만. 네 선배. 하준아, 혹시 시간 되면 나 대신 과방 좀 가줄래? 복도 CCTV 영상 구했는데 나 팀플 잡혀가지고. 아 미안. 네, 제가 가볼게요. 고마워. 네. 바로 강의실 갈 거야? 어. 그럼 나 가방 갖다 갈게. 먼저 가 있어. 그래서 이게 그쪽 거라고요? 응. 왜 그쪽 휴대폰이 여기에 있어요? 아니, 내가 어젯밤에 여기 잠깐 왔다가 어제? 그럼 저것도 다 그쪽이야? 아니 아니, 저건 진짜 내가 안 그랬어. 진짜 나 아니야. 진짜. 근데 왜 반말? 우리 동갑이야. 너 1학년 아니야? 일단 번호. 어? 번호 달라고. 난 그쪽이 의심되니까. 진짜 내가 안 그랬는데. 저 전이 혼자 다 한 거야. 난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주먹질하고 그래. 알았어. 근데 그 전은 뭐야? 아, 그 왜 어제 막 눈이 이렇게 탁 사납게 생겨가지고 탁 못되게 생긴 아 어제 우리 테이블 와서 같이 놀던 애 생파해주고 눈 사납고 못되게 백예은? 이러면 나도 잘 몰라. 근데 아마 맞을걸? 그러니까 걔가 다 그런 거야.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걔가 혼자 막 난 억울해. 쭉쭉키스 목격자. 이거 우리 까란 소문이 있음. 키키키키. 와, 보공. 찐? 얼굴도 안 보이는데? 응대만 핫한 게 아니야. 이얼? 뇌피셜 찐. 팩트만 치고 밤. 올해 축제 레게노. 미쳤냐? 나하고 싶어. 미치겠다. 정아주는? 과방에 뭐 확인하러. 야, 수업도 째고 좋겠네. 아, 피곤해. 넌 학교 끝나고 뭐해? 나? 정아준이랑 과제. 정아준이랑? 어. 그거 나도 껴도 돼? 아, 나랑 하려던 애 수업 드랍했대. 되지? 그래, 뭐. 야. 이게 뭐? 인들, 어제 축제 만날 핫한 커플 직직사. 아무도 못 볼 줄 알았겠지만 내가 봐버림. 저 남자 최소 키스 장인인 듯. 인정? 아무튼 대학 축제가 아니라 커플 축제 맞는데 참고로 사과대 주점 근처였어. 아, 나도 키스하고 싶다. 아무튼 여기까지. 야! 야, 최다야 이거 씨.
얌전한 척 하더니 이거 봐. 아 댓글 씨. 아 존나 변태들. 아 신입생들이 학교에서 씨 뽀뽀라고. 네가 여기 왜 왔냐? 뭐 재밌는 거 보던 중인가 봐요? 내가 뭐 보던 말던. 저 어제 선배 봤는데. 아 그게 뭐 나도 어제도 봤어. 그게 뭐 어쨌다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. 왜? 내가 어제 뭐 보면 안 되는 거라도 봤을까봐? 아휴 난 또 둘이 하도 붙어 다니길래 뭐 사귀기라도 하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. 걱정하지 마. 못 본 척 해줄게. 뻔뻔하던가 멍청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지. 뭐? 사진 찍어. 진짜 이 새끼가 미쳤나. 조용히 넘어가긴 싫은가 보네. 야 증거 있어? 내가 올렸다는 증거 있냐고. 이렇게 발끈하는 게 증거 같은데. 아 너 선배가 존나 만만하지? 응?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? 사진 지우라고. 좋은 말로 할 때. 아니 근데 진짜 이 새끼가 진짜. 지켜야 하는 선. 손 좀 지켜. 야! 야! 후배가 선배를 때려? 어? 둘 왔냐? 또 때려봐. 또 때려보라고! 어? 때려보라고! 아, 해보라고! 야, 야, 야! 뭐 하는 거 지금?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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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나 때렸다고. 아, 봐봐. 괜찮아? 어? 아, 네, 괜찮아. 야, 아까 잘 해! 아이씨, 아이씨, 한번 해보라고! 지금 왜 이래? 제가 뭐 좀 물어봤다고, 그냥. 아. 야, 쟤 연기하는 거 봐. 야, 됐고 봐. 그만해. 아, 그만해. 왜 이렇게 말해? 야, 왜 좀 안 돼, 양마. 왜 내 말을 안 돼? 야, 야, 빨리 치면 안 돼.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건. 아, 좀 안 와. 애가 안 와. 야, 아, 저 새끼가 뭐 좀 때렸다 하는 거야. 아, 내 친구야. 그 밖에 위험함 때문이다. 건강한 바운더리의 사람이란 현재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몇 개인지 다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. 굳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애초부터 두려워하지 않는다. 자신을 속이거나 가식적이지 않다. 3번. 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치게 되니까. 미안해. 뭐가? 사진. 괜히 나 때문에. 괜찮아. 그거 너 아니잖아. 어? 가자. 과제하러. 아, 백예은이 찜플 같이 하자는데. 다음에 하자. 먼저 갈게. 오늘 좀 피곤해서. 어. 잘 됐네. 그럼 술이나 먹으러 가자. 술?
안 마셔? 술 마실 기분 아니라서. 아닌데 딱 마실 기분 같아 보이는데? 안 마신다고. 안 마신다며. 너 그거 버릇이냐? 뭐가? 존나 아니라면서. 겁나 그런 거? 아닌데. 봐봐, 지금도. 넌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. 뭐가? 너 정화준한테 왜 미안해? 그건 내가... 그건 네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울린 새끼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. 너는 가해자 코스프레 아니야? 뭐? 맞잖아. 다 네가 잘못한 것처럼. 아, 저 한숨 진짜. 그럼 어쩌라고. 나 때문에 다친 건 맞는데. 야, 근데 그 사진 진짜 너야? 응. 야, 부정 안 하네? 그래서? 뭐가? 그 남자인 뭐래? 몰라. 연락 안 해봤어. 왜? 아니, 좀 그렇잖아. 괜히 연락했다가 또. 연락하고 싶네. 어? 속마음이랑 다르게 말하잖아. 야, 솔직하게 좀 굴어. 그러다 타이밍 놓치면 너만 억울하지. 지켜야 하는 선. 타이밍 장난 아니네.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건 그 밖에 위험함 때문이다. 나 잠깐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는다는 건. 여보세요? 그 밖에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. 여자애가 겁도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. 아! 씨, 또 새도 모르게. 응? 사라지게 해줘? 아니, 아니, 이거 놓고. 야, 나고 제발. 나 여친 있어. 왜 이래? 어? 야, 진정해, 제발. 전. 아니. 나 전 싫어한다고! 야, 조심. 아! 야, 조심.